지금 산내면에서 나머지 산내면에 지금 산에다가 심어놓은 모습입니다. 산에다가 이렇게 고사리를 심어놓으면 잘 번집니다. 좀 붉은 부분이 고사리 됩니다. 이제. 고사리 대부분이고 이렇게 딱 심어놓으면 많은 경사지에 재배가 가능합니다. 지금 산악지대에서 경사지에다가 이렇게 심으면 됩니다. 고사리대가 잘 우거진 모습입니다. 이렇게 경사지 재배가 가능합니다. 고사리를 심을 때는 평지보다 산악지역이 고사리를 심으면 좋습니다. 우리 같은 종자를 고사리 종근을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좀 평지에서 재배를 하는데 이런 평지 재배도 되고 산에 산악지 경사지 재배도 되고 모든 곳이 배수만 잘 된다 배수하고 햇빛만 잘 들면은 고사리 재배가 잘 됩니다. 경사지 재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좀 붉은 부분이 고사리 때입니다. 산에다가 이렇게 고사리를 심어 놨습니다. 경사지에다가 심어 놓은 모습입니다. 지금 고사리 재배지를 방문하여서 지금 고사리 재배지에 왔습니다. 산악 재배를 하시면은 좋습니다. 경사지 재배를 저렇게 지금 해 놓았습니다. 산에다가 언덕에다가 고사리 빨간 부분이 고사리입니다. 빨간 부분이 고사리를 저기도 산에도 저렇게 경사지를 많이 심어놨습니다. 야 여기 지금 고운이 다 보인다.